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야간 교육에서 오래간만에 해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VIP방 위주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죠. 공지사항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7일자에 2시 45분에, 그리고 17일자에 9시 39분에, 그리고 16일자에 21시, 13일자 21시, 10일자 1시 2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6일자, 5일자. 이때만 해도 뭐 5만 원 뭐 이런 기준에 지금 7만 3천 원을 훌쩍 넘겼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 핑거스토리처럼 오거리를 상한가 이런 거뭐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번에 또 상한가 가고도 1,500억 수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와주고 거래대금 2위로 올라서주고 또 프로램에서 순매수 강하게 유입해주고 이런 종목. 이슈는 삼성전자에서의 기준이죠. 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 삼성전자가 지분을 삼자배정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했다는 거죠. 자금을 600억 정도, 600억 조금 안 됩니다만 시설 투자, 운영 자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뛰어나다. 우리는요 문자 발송을 합니다. 언제요? 교육용 1%가 아니에요. 2%. 그래도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2%. 그 2%를 발송을 할 때가 37,800원. 오늘이 얼마? 73,000원. 그렇게만 따져도 뭐 거의 더블 수준. 더블 수준. 37,800원에 두 배면 얼마예요? 75,600원? 오늘 그 고가가 얼마예요? 73,400원인가요? 더블 수준이죠. 저 가격에서부터. 1월 3일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더블 수준, 더블 수준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뭔가 이상한데, 지금. 6만 3천 원대죠, 6만 3천 원대. 제가 지금 얘기하고도, 이거 뭔가 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6만 3천 원대. 70%대 수익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이고, 1월 5일날, 1월 3일날 편입한 이후에 1월 5일날 정확히 49,000원 이딴 시에 전량 매도 이렇게 해드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누적적으로 가지고 와서 초대박 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상 지금 1조를 넘겼긴 합니다만 1조 미만이었던 종목이고 변동성이 부담스럽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6일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49,000원 이탈돼서 정리했잖아요. 49,300, 5,300원에 산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49,000원 이탈되면 정리였지만은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이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더 밑에 샀어요. 47,000원대인가? 하여간에. 그리고 뭐좀더 위에서 사면 어때요?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죠. 잠시만요. 못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금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더 올려드려야죠.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자 사인을 내보내드렸고, 비중은 1%, 2%, 뭐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이었어요. 1월 6일 날,
만약에 고점에서부터 또 밀리면 차익실현합시다. 53,600원이 고점인데 이탈 되면 차익실현합시다. 차익실현 범위를 촘촘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48,600원에 1월 6일 날 신규추가 재편입을 했어요. 차익실현하고 쭉 미끄러져서 편입! 지금 깜빡깜빡 졸지 마시고 저 조금 전에 깜빡깜빡 졸다가 지금 눈 바짝 떴어요. 그렇게 해서 편입! 그렇게 해서 결론은요? 48,600원에 편입하고 56,000원 또 편입! 54,500원 또 편입! 54,000원 아또 편입! 이게 13일 지난주 금요일. 그러나서는요 16일 월요일날 55,000원 편입! 56,800원 편입!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손절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좁게 잡아드려요. 2%, 2.5% 뭐 이렇게. 계속 편입. 그 계속 편입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돈을 들, 삼자배정 돈을 넣어줬다. 그게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나도 이렇게 확실한 문자 사인, 오늘에만 네 번의 문자 사인, 59,100원, 59,500원, 68,000원, 65,000원, 나도 이런 확실한 문자 사인 좀 받으면 좋겠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벌써 단기 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일이면 10%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또 마지막 문자에서도 보내드렸고,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 17일뿐만 아니라 16일, 문자 3번, 13일 1번, 12일 2번, 6일 1번, 또 6일 3번, 에? 6일 2번인가요? 2번? 3번, 4번 있는 4번, 6일. 에? 1월 3일 1번, 1월 5일 1번, 차익실현. 1월 6일 2번, 1월 6일 3번, 1월 6일 4번, 그 다음에 12일 2번, 13일 1번. 16일 3번, 17일 4번.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갈팡질팡 망설여? 그럴 때일수록 강력하게 매수. 그러니까 지금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피존 선생님이라고. 아, 한 20억 매매하신다고. 얼마나 그냥 직원분들한테, 예? 야, 내가 20억 하는데 말이야. 주식도 내가 한 20년 했는데 말이야. 연세도 많으세요. 방 안에 피존 선생님 20억보다 한 10배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 계세요. 라이브 방송에. 예? 요즘에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좀 괜찮은 직장 잘 다니신 분들은 뭐 몇억? 몇억 돈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하도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그게 뭐 적은 금액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왜그 말씀을 꺼내냐면은 금양 같은 종목을 응? 농담에 아니라 금양 같은 종목을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리는데 그거를 수익을 못 챙기세요. 7월 25, 26 상한가, 상한가.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그리고 9월 달에 5678. 한가위 연휴 앞두고 5678. 그 폭등. 응?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 날, 얼마요? 29.28%. 근데 그 수익을 못 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매를 하세요. 본인, 금양 들어와서, 아우, 뭐,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차한대 값 버는 건데, 아, 내가 잠깐 뭐 외출해가지고 뭐. 아니, 우린 명확하게 10% 비중을 들였고, 편입했고, 전량차익실현 또 재편입했고. 근데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뭐 마음대로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조 미만일 때 교육용으로 따박따박 2%, 1%가 아니에요. 비중이 높으니까, 시가총액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때 6천억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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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요. 그러나서 이제 16일 월요일부터 해서는, 자, 시가총액 장중에 1조 넘겼습니다. 이제 단기로 바꿀 겁니다. 예? 비중 5%로 늘릴 거예요. 녹화 다 해서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다. 전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막 집어던지고 뭐이 종목 사세요 뭐 아무렇게나 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매수, 명확하게 매도. 2% 살려면 한 번에 살지, 두번 나눠서 살지.
혹은 세 번, 네 번에 쪼개서 살지. 차익 실현도 일부 파세요가 아니라 명확히 여기서 왜 파는지. 장대 양봉 나오고 있는데 목표 줄것 같다고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장대 양봉 나오고 있는데 왜, 어? 거기서 차익 실현하나?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가 일정 범위 달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목표 줄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바보입니까? 그건 기술적 분석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거,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매수의 기준과 매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편입하십시오. 비중은 이렇게 하십시오. 분할 매수 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꼭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자르세요. 실패됐으면 손절도 할수 있어야죠.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오르면 대박 나셨죠? 밀리면 내가 언제 손절을 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문자까지 나갈 수 있는 종목. 그렇게 해서 1월 3일 날 상한가. 아까 보셨죠? 문자 1월 3일 날 나간 거. 상한가.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어떻게 해요? 문자가 4번 나갔죠? 4번 나가는데 매직 계산기 매수 사인. 종목 검색기 매수 신호. 편입 이후에 꺾여 차익 실현의 범위. 그렇게 해서 1월 3일, 1월 6일, 또 1월 9일, 1월 13일 지속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6일 월요일 날더 무서운 건 뭐예요? 드디어 1조 넘겼습니다. 우리 주력주 포트폴리오, 스윙 종목 포트폴리오, 1조 이상짜리의 포트폴리오, 그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포트폴리오에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변동성 종목이 아닌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단기 공략주로 1조 이상짜리로 집어넣습니다. 시가총액 14조짜리, 시가총액 11조짜리, 시가총액 9조짜리, 시가총액 3조짜리, 시가총액 1조 올라온 종목. 이렇게 프리미엄 종목은 따로 넣습니다. 개장 전에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랐잖아. 11.99. 이것도 수정해야 돼요. 77.87이에요. 77.87 수익.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되고, 이게 얼마에 48,000원? 그리고도 63,000원? 얼마? 15,000 올랐네? 30% 올랐네? 6일날 사서, 지난주 일주일, 그리고 월화, 7거래일 만에 30%? 시가총액 1조 넘어간 그런 종목에서? 부럽지 않으세요? 59.94? 65.55? 옆에 나와 있는 게 저게 1월 2일부터예요. 1월 2일부터의 수익이고, 우리는 3일부터 교육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중요성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이라는 거, 매우 긍정적이죠. 상승률 전체 시장에서 18이라는 거, 의미 없어요. 저 종목군들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창피한 거지. 왜?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체 거래대금에서 2위로, 마지막에 2위까지 들어 올려놓고 마무리 졌다. 시장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 종목이다. 아, 끝내준다. 끝내준다. 내일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내일 400만 주 터지고 거래. 400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윤정도 얘기를 잘 듣고 수익을 내시든가, 아니면 교육자료 다 올려드리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수익을 내시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연휴 기간에 이다운 연구원 5시간,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 3시간, 윤정도 3시간, 11시간짜리 교육을 얼마? 5만 5천 원에 받으시든가. 5만 5천 원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짧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그럼 이런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럼 메인 화면에 이다운 연구원은 얼굴 있고, 선착순 100명인데 지금 50명 넘어갔습니다. 5만 5천 원에 윤정도, 이재선, 이다운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의 교육을 5만 5천 원에 드린다? 이거는 뭐, 참.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시는 불기둥 종목 검색기 실전 활용 방법과 매직 계산기, 그걸 해드리고, 이재선 대표의 특강이 있고, 윤정두의 특강이 있고, 지금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세요. 지금 입금하시고 일로 문자 보내시면 되죠. 요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요번 기회. 윤정도 평상시 강의할 때 198만 원, 396만 원, 그렇죠? 강의의 질이 다르죠. 결론적으로 이제 17일 날 이런 다올 인베스먼트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스틱 같은 저런 종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보틱스 레인보우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와봐라, 오바. 뿅뿅뿅뿅. 로보틱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시면, PBR이 19배, PER이 284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응? 284배가 아니죠, 이제는. 시가총액은 1조인데,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33억이야. 그럼 얼마예요? 300, 300배? 300배? 지금의 순이익 곱하기 300을 해줘야, 1조가 나옵니다. 33억 곱하기 300을 해줘야 1조가 나와요. 300년 동안 순이익을 모아야 1조가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실적이 더 나올 수 있겠다. 그건 기대감이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다. 고평가지 사실상. PBR은 19.59배? PBR 일반적으로 1배 미만이어야 저평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청산가치, 자산가치 부분이 만 원이라고 했을 때 19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가 19만 5,900원에 15배.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돼요? 수급과 심리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다. 수급과 심리의 논리라는 건 뭐예요? 누가 샀느냐라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기준에서처럼 심리적인 면이 불거져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어떤 거예요? 이슈 부분, 재료가 있느냐. 근데 저거를 재료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정도 입장에서. 삼성전자에서 뭐 600억 정도의 삼자배정 유증에 참여하는 부분,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죠. 근데 그로 인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인 폭은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고 거기에 단기 수급 범위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수급이 액티브 쪽의 수급이긴 할 텐데 들쭉날쭉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수급이 아니라 일단은 뭐 며칠 정도씩은 이렇게 누적적인 수급이 형성되는 종목이라서 또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심리가 있고 수급이 긍정적이다. 일단은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공시가 있었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기존에 그 13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월요일날 300만 주의 거래가 기준에서 80%니까 250만 주가 터지고 양봉,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플러스 10%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어제 그8%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 8% 강세로. 대단하죠? 8% 강세로. 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16일 날의 기준에서 초강세를 또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조를 넘겼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을 미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17일자에 실질 비중을 늘렸고, 17일자에 이제 보합으로 출발돼서 마이너스까지 밀리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 최고점으로 마감을 잘했어요. 16일 9시 14분 보시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대략 한 24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40위에 아직 못 미친 종목인데, 예? 1조 미만인 종목이니까. 그런데 거래대금은 몇 위? 9위에 놓여진 겁니다. 저게 거래대금 9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9위. 그렇기 때문에 16일 9시 반에 0.37% 눌림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의 설정범위를 잡은 거예요. 저기서 누가 편입해요? 16일 날 54,500원, 17일 날 어떻게 했는데? 63,400원, 63,500원 뭐 이렇게 9,000원 올라간 거예요. 몇 퍼센트? 16%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하루 만에, 들어가서 하루 만에 16% 이상. 시가총액 9,287억. 17일 기준에, 종가 기준에 1억 1천만 원 수준. 1조 1,000억 수준. 결론적으로 이런 편입의 매매 사인을 문자로 이렇게 발송.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발송된 거를 채팅방에도 올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응? 16일 기준에 편입의 설정범위 계속 잡아드리고. 비이성적인 종목에서가 아니라 1조짜리 종목에서 삼성이 투자한 종목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만 주의 양봉이면 플러스 7% 수준의 변동을 볼수 있다. 왜? 이제 1조 이상이니까 10%가 아닌 7%의 변동성. 그 17일 날 3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300만 주 터지고 58,400원 고점, 현재가 58,000원. 저가가 56,300원으로 훌쩍 내려갔었어요. 1,700원대로 올린 겁니다. 3% 이상. 그러나 저게 끝이 아니잖아요. 11%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매수 사인을 집중적으로 드리죠. 9시 25분에 51,100원. AI 관련된 내용들 같이 올려드리고, 휴림로봇 같이 보실 수 있었고, 묶어서 같이 또 해석할 수도 있었고. 결론은 이제 휴림로봇은 시가총액이 이제 3,500억 뭐 넘기는, 이제 막 넘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조를 이 당시에 9시 54분에 1조를 넘기죠. 상장 주식 수가 1,700만 주예요. 1,700만 주. 문자가 몇번 나가냐, 이거 벌써. 네번 나갑니다, 오늘. 문자가.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 편입자들 편입하셔야 됩니다. 어? 59,700원, 어이, 고점 계속 뚫어버리네요. 67,000원 고점 넘겨주네요. 매수입니다. 매수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깊이 있게 꺾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도 할수 있고, 그리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근데 그 차익 실현 범위도 한 3%로 좀 넉넉하게 열어드렸어요.
보통 뭐 이제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1%에서 2% 구간의 절반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데 얘는 3%로 좀 넉넉하게 열어드렸어요. 그 램보 로보틱스가 1시 50분까지도 5.8%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죠. 61,400원 정도 찍고 내려온 거고 제주은행은 뭐 20% 찍고 내려온 거고 둘 다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들여다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좀 더 있기 때문에 1조 이상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장중에 녹화도 떠들인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는 진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휴림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3,000원 넘겨서 매매 기준도 잡아드린 거고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도 수급 범위 해석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도 잡아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고 얘는요 내일부로 이제 10% 최대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10% 무조건 최우세요가 아니라 그건 개별 판단. 근데 우리는 단계별로 비중을 주니까 주력주 30% 최대 한 종목당 최대 수익 종목 10%에서 20% 차이 단기 종목 5에서 10% 그리고 교육 종목 1, 2% 딱 나뉘어져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육이냐 단기냐 수행이냐 주력이냐 그 기준점대로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종목이 너무 없을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비중 조절 잘해서 적절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결국은 10.93%까지 또 올라오고 VI 결론적으로 이제 63,000원대까지 축 치고 올라가면서 이러한 흐름 캔들 패턴에서의 흐름 완벽한 흐름 캔들 도서 자료도 다 받으셔야 돼요. 응? 무료로 드린다 할 때 나중에 돼서 나 캔들 도서 자료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런 응? 교육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리는데도 내 걸로 못 만드신다 하시는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자 기술주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스닥 테슬라가 오늘 한일 합니다. 5.47 엔비디아가 3.54 올라와 있어요. 리비안도 뭐 급락 이후에 3% 반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이게 이제 다 이번 달 수익이에요. 이번 달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오전에 사놓고 일하다 다행히 상승 시점에 딱 봤네요. 연구원님이 핸드폰 보라고 주문 응? 외우셨죠? 흐흐흐 응? 채팅방이 이렇게 행복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메인화면에 여기에 VVIP 요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걸려 있어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화면이 아니라 VVIP 화면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응? 수익률 범위가 차트로도 놓고 보실까요? 레인보우 이렇게 일본 기준에 1월 달에만 97.50입니다 100%예요 1월 달에만 안 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워요. 저는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우셔야 돼요. 1월 3일날 상한가 찍을 때도 우리는 방송에서 또 문자 사인까지 그대로 발송을 해드렸죠. 문자 사인 다시 볼까요? 오케이. 문자 사인 나와봐라. 그 윤종두가 누군지도 아셔야 되고 나와 있죠. 1월 3일날 37,800원에 1%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 더 일찍. 라이브 방송에 상승률, 수익률, 순위, 이렇게.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주 이상 넘겼기 때문에 순위에 들어옵니다. 1월 상승률 3위, 저 부분은 바로 기록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오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전화번호는 여기 있어요. 요렇게 고객센터.